네, 다음 뉴스입니다. 화재 발생 이후 뒷수습이 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이 두 달째 악취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도를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. 고치우겠다는 해명에 저희는 두고 볼 일이라고 꼬집은 바 있습니다. 지금은 어떨까요? 박원 기자입니다. 수습이 제대로 안 되면서 주민들이 극심한 악취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. 저희가 현장을 취재하자 그제서야 건물주가 치우겠다고 다짐했다는데 보도 일주일이 지난 지금의 상황은 어떨까? 30도에 육박하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는 요즘이지만 현장은 비닐만 덮어진 채 여전히 방치되고 있습니다. 불타고 남은 식품 폐기물이 썩으면서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이란 점은 화재 당시부터 예견됐습니다. 재난 정책관으로도 전화를 두 번인가 했어요.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처음부터 예상이 됐던 부분이거든요. 주민과 인근 학교 학생들은 악취 고통에 시달리다 못해 이제는 전염병 발생까지 걱정하는 처지가 됐습니다. 김이 막 끓어오르니까 악취는 더 심한 거예요. 파리는 더 생기고. 그래서 이걸 뭐 오늘 치워준다, 내일 치워준다, 여지껏 그렇게 미뤄왔는데 주민들은 더 이상 살 수가 없고. 그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식중독이라든가 2차 감염과 관련해가지고 괜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지금 있어가지고. 하지만 청주시는 여전히 개인 당사자들이 치워야 할 문제라며 선을 긋고 있고, 건물 소유주는 아직까지도 폐기물 처리업자를 찾고 있으니 기다려달라는 입장입니다. 그 최종 처리업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, 최종 업자가 만약에 못 바꿨다 이렇게 되면은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다시 또 알아보고 이런 관계거든요, 지금. 이미 재난 수준이 돼버린 청주시 현도면 냉동식품 물류 창고 화재 그 이후 청주시가 법과 절차, 선례만을 따지고 있는 사이 이곳 주민들의 심정은 하루하루 고통으로 썩어가고 있습니다. CJB 뉴스 박원입니다.